안녕하십니까? 최 작가입니다. 경기도 이천에 위치한 JS 리무진에 왔고요. 오늘 이곳에서 몇 가지 행사 정보와 스타리아도 있고 벤츠 마이바흐도 있습니다. 와, 고급스러운 차량은 다 있네요. 그리고 국내 대표적인 캐릭터 그리고 독창적인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신형 카니발 의전용 리무진 차량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 몇 대와 몇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이번 주죠, 김 PD님. 금요일부터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를 합니다. 그 정보도 말씀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섰고, 일단 스타리아, 이 트렁크 도어가 여러분 어닝이 필요 없어요. 이 자체가 캠핑이 되는 것 같아요. 여기다가 놓고 그냥 캠핑하시면 되고요. 행사명이 뭐였죠? 국제 아웃도어 레포츠 페스티벌을 한다고 합니다. 6월 4, 5, 6, 금, 토, 일 잊지 마시고 JS 리무진에서 고퀄리티를 보고자 하신다면 여러분들 한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형 카니발이 갑니다. 완전 의전용 차량이 가는데 지금 블랙 두 대죠, 지금 여기서는? 블랙이랑 버건디 블랙. 그죠, 블랙이랑 버건디 블랙. 자, 그 차량을 보러 가기 전에 스타리아 트렁크 여기서 좀 쉬고 있는데 대박이다. 행사 기간에 구입하시면은 예. 사이드 스텝이나 유리막 코팅. 유리막 코팅을 해주신다고요? 세 개 중에 하나 고르시면. 아, 세 개 중에 하나. 오케이. 이 친구도 이제 행사장 갈 거예요. 자, 사이드 스텝 나왔습니다. 이렇게 LED 등이 샥 나오고 은은하고 뭔가 고급진 느낌을 갖고 있는데, 자, 이 차량으로 이런 스타일로 스타리아가 거듭이 나요. 하이 리무진으로 말이죠. 위에 이 밋밋한 천장을 정말 이쁘게 거듭이 나는 거죠. 국내 최초로 JS 리무진에서 출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모양, 요 느낌으로 그대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죽은 정말 리얼한 나파 가죽이에요. 요 나파 가죽은 조금 신경을 쓰셔야 돼요. 나파 가죽은 사실 피부만큼 촉감이 좋거든요. 여기다 이제 전용 크림이 있어요. 발라주셔서 좀 관리하시면 되겠고, 본 영상을 봤을 때 아마 6월 중순부터 렌트 사업을 하십니다. JS 리무진 의전용 차량을 렌트를 하시니까 저희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렌트, 의전용 차량을 가지고 렌트를 한다. 대박인데요, 여러분. 1박 2일, 2박 3일 다 가능하시다고 하십니다. 3박 4일도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몰고 캠핑 가시면 돼요. 근데 캠핑보다도 아무래도 여러분들 부모님 모시고 소중한 장소로 이동하시는 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렌트 사업 잊지 마시고요. 자, 여기도 사이드 스텝이 지금 나왔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라. 들어갔고요. 이게 프로모션에 들어갑니다. 행사 기간 6월 4, 5, 6 기간 안에 하신 분들은 이 사이드 스텝을 장착을 해주시거나, 자, 지금 반짝반짝거리는, 미끄러졌다. 넘어질 뻔했네, 제가. 죄송합니다. 이러한 유리막 코팅을 해주십니다. 한번 해놓으면은 제가 이제 경험을 해보니까 3년 동안 편하더라고요. 물만 뿌리시면 돼, 진짜. 유리막 코팅. 비싼 거 해주시고요. 또 하나 뭐 있었는데? 바디킷. 바디킷은요. 자, 여기 끝에 보시면요. 멋있죠? 평범하지가 않습니다. 멋진 바디킷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면은 어떨까요? 한번 볼까요? 멋있어요. 와, 주차 끝내주기 하셨네. 네. 야, 그리고 저쪽도 이렇게 보면 되겠다. 이렇게 멋있죠, 여러분. 자, 근데 보시다시피 스타리아도 멋있네요. 저 왜 자꾸 스타리아 눈이 가죠? 스타리아 9인승입니다. 화이트 모델. 이 모델하고 사실 카니발하고 많이 비교해 저울질을 하십니다. 근데 의전용으로 나오면 답이 나오겠지만 현재 보시는 이 차량은 노멀하잖아요. 이제 작업을 하기 전에 순정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상태가 되겠고, 저 상태에서 의전용으로 거듭이 나면은 버건디 블랙이 들어가 있는 이 친구랑 배틀을 뛸만 하다는 거죠. 기대가 돼요. 이 프로모션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120만 원 상당의 프로모션을 제공을 하는 만큼 6월 4, 5, 6, 금, 토, 일 일산 킨텍스에서 하니까 가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잠깐 공개 하나 하고 갈게요. 아까 오자마자 저쪽 생산 라인 쪽에서 여러분 시트 작업하는 거 못 보셨죠? 시트 작업하시는 우리 달인 선생님이 계신데 가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잠깐 한번 보고 올게요. 잠깐만요. 여러분, 일부만 공개할게요. 살짝 소중한 비밀 공간입니다. 이렇게 원단들이 있고, 와, 종류가 다양하네. 이게 나파다. 비쌀 것 같은데. 이렇게 달인의 손길이 들어가면은 작품은 달라집니다. 굉장한 작품이에요. 이런 작품들은
그냥 우리가 돈이 많아서 그냥 사서 뭐 가볍게 타고 뭘 1년 안에 바꾸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한번 구입을 해놓으시면은 일반 자동차하고 틀리게 이렇게 의전용 리무진 차량은 카니발이고 스타리아, 뭐 스타렉스라고 하더라도 평생 소장용으로 사용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알뜰함은 거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가족분들이 만족하세요. 사실은 여러분들 가족을 위해서 가족을 생각하신다면은 JS 리무진에서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는 이런 의전용 차량도 한번 도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버건디 블랙 요 카니발 차량하고 하이루프입니다. 여기 보시는 사이드 스텝 전개 방식 좋아요. 자, 요 차량도 함께 갑니다. 저쪽에 맞은편에 있는 스타리아는 작업이 다 되면 갈 겁니다. 이렇게. 아이고 멋있다. 굉장하죠? 참 잘 나온 차 같아요. 그러니까 JS 리무진에서도 스타리아를 완전 광섬유가 들어가 있는 앰비언트도 막 제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동안 못 봤던 JS 리무진은 우리 정 대표님께서 몇 개를 지금 터트리면은 대박이 날 아이템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진짜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 있는데 영업에 하시는 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우후죽순으로 이것저것 다 건드리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길만 가시는 그런 영역이 있으시니까 리무진 업계에서 선을 지키면서 본인의 영역만 고수하시는 그런 대표님이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업체에 오셔서 제품 보고 다 비교하시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차를 보지만 차보다도 계약할 때 대표님의 어떤 마인드를 보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실망감 없고 많이들 만족을 하시는 면모를 봤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는 좀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캠핑 가고 싶은 딱 좋은 날인데 여기서 차박할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여러 가지 행사 및 기타 정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